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EBS 투자자님꾼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은 좀 미리미리 살펴볼 거 좀 볼 시간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네네. 오늘 이제 이슈, 뭐 그 기사부터 한두 개 말씀드리면, 네. 그 이게 미래세에 대해서 증권 계좌 1,000만 원 이상 자산 보유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나 봐요. 네. 했는데 그 고객 71만 명 정도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수익률이 그 최근 1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이제 24.6% 정도 기록을 한 것으로 좀 나왔고.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 채권, 파생 상품 등 다양한 이제 자산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슈퍼 리치라고 하죠. 그 100억 이상 자산가. 이분들이 이제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48.9%. 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요? 더 많이 벌었어요. 한 두 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계신 분들이 23.38%인데 수익률이 네, 네. 100억 이상 자산가가 48.9% 수익을. 아, 이건 아니, 이제 미래에셋 증권 계좌.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 분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아니, 23.8% 1년이니까. 아, 1년에? 네. 최근 1년이니까 뭐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 24%면 네. 뭐 평균 평타네. 그러니까, 평타. 네, 평타죠. 작년 6월인데 작년 6월이면 작년 6월은 지수 얼마예요? 한 2000 넘었을 때죠. 2000, 좀. 2000 간, 예. 간신히 예. 넘었을 때지. 지수가 50% 올랐으니까 40% 이상 올랐는데 두 분 많이 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요? 한 30%씩 예. 다 버셨나 보네. 그때 이제 정프로는 5G 어? 김프로는 뻘더블. 아, 그러셨어요? 뭘 선택했냐가 중요한데.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그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그 작년 이제 사실 5월부터 주식 열풍이 이제 본격화됐는데 슈퍼리치들이 이렇게 좀 그 더 번 이유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 그 이 투자자 분들보다 주식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 채권, 파생 상품까지 다 포함한 건데 이걸 포함했을 때 그 주식 비중이 거의 70%에 가깝게 지금 높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없는 분들은 주식 비중이 낮아요? 59% 정도 된대요. 돈 없는 분들 뭘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눈 거죠. 해외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 파생 상품.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100억 자산가는 은탱이 이렇게 하지만 1,000만 원인데 뭐 해외 채권 파생 상품 뭐 왜 나?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근데 어쨌든 슈퍼리치들은 더 늘렸대요. 주식으로 그냥. 아. 네, 최대 늘린 게 이제 75%까지 늘린 사람도 있고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야. 늘려버린 거죠. 그 희한하네. 네. 그렇게 보면 나는 슈퍼리치인데 주식 비중 90%. 난 왜 안 돼? 네. 희한하네. 자.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 보유한 고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5월 대비해서 1년 새 82%나 네. 슈퍼리치가 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 기업도 나와 있어요. 100억 이상 고객 보유 종목 탑 5가 국내가 1등이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고요. 아. 2등이 삼성전자, 3등이 SK하이닉스, 4등이 이제 삼성물산, 5등이 현대차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에서 주관사인데 아니에요? 예, 네, 아마 그렇고 그렇지 않나? 네,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SKI 테크놀 1등이고 해외 기업은 이제 중국의 그 항소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1등이고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순으로 있고 테슬라는 생각보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좀 많이 미래에셋이죠? 네, 미래에셋. 미래에셋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작년 말부터. 제가 그 사장님 잘 알잖아. 네. 그래도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 때문에 한번 네. 했더니 그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전체로 보면 제일 많은 게 맞는데 여기 이제 미래에셋 고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항소제약이 좀 해외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항소제약? 중국의 이제 중국의 뭐 예, 신약개발 회사예요. 신약개발. 항소 나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2천만 원 하면서 자기가 뭐가 꿈인지 뭘 어떻게 했냐. 항소제약. 아 제가 네. 한 어지간한 100억대 부자들보다 종목은 많아요. 다이소에 다이소. 다 있어. 거의 뭐 ETF니까 저는. 네.
자, 그리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주식 비중이 어쨌든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았다는 게 좀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실제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은행 예적금에서. 네. 예, 그런 좀 데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 투자은행 그 CS가 한국에 이제 그 주식이 좀 다른 자산보다 좋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전 세계 성장률이 지금 5.9%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하반기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미국이 6.9% 성장하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미국과 같은 이익 증가세를 이제 똑같이 나타낼 걸로 봤지만 그 주가는 훨씬 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태국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가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고, 태국 주식은 유가가 랠리를 보일 때 좀 유리하다. 이런 좀 내용을 좀 그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별로 안 좋게 보네요. 중국은 중립 의견. 중국 쪽은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네. 규제가 좀 심하다. 이런 걸 좀 이유로 들었고요. 태국은 뭐 유명한 회사가 뭐 있어요? 태국이요? 태국은 잘 모르겠네요. 저. 레드불, 레드불. 아, 아 레드불이 태국. 그 레드불, 레드불 아들내미 뺑소니 쳐가지고 그 몇 년 만에 잡아들이 그거잖아. 네, 맞아요. 안 나요? 기억나? 근데 그게 저 태국 시장에 태국이에요? 상장돼 있나? 태국 거, 레드불. 어, 시작은 아마 그걸 텐데. 우리 미제인 줄 알고 먹었지. 어, 저도 미국 계산 줄 알았더니 아 태국이군요. 태국이 아 그리고 좀. 저 2천만 원이라고 사람들이 저 지금 다 우습게 보잖아요. 2천 왜? 아닙니다, 여러분. 저 총 투자 금액 2천인 줄 알아요. 아니 4천으로 시작해서 2천 됐잖아. 아, 그 얘기세요? 네. 아, 여러분 저 총 투자 금액 2천 아닙니다. 저는 우습게 보시더라고. 예, 네, 그 정도 아닙니다, 저. 정 프로예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여기 CS는 이제 테이퍼링은 내년도로 대부분 예상을 하는데 네. 2022년까지는 테이퍼링 안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금리는 2023년까지 동결될 것 같고, 그다음 매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좀 너무 낙관적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스위스 유럽계 쪽이니까 이쪽에서는 좀 굉장히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를 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뉴스가 나왔던 건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그 노조 측에서 그 배터리 전장 부품 반도체 신소재를 좀 국내에서 연구를 해서 좀 내재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좀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근데 현대차 측에서는 어쨌든 좀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힘든 이유가 개발 난이도가 일단 너무 높고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 집약체잖아요. 잘 쉽게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존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이 될 수가 있다. 이미 파트너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나 또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의 한계가 분명하대요. 예. 인력을 좀 확보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가 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제조사는 소형, 중형, 대형 다 만드는데 이거를 자동차용으로만 한정돼서 내재화할 경우에는 너무 규모가 지금 규모의 경제를 당장 확보하기가 네네. 좀 어렵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요구를 좀 거부를 했는데, 일단 배터리 내재화로 인한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의 지금 뭐 올해 사실 뭐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터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최근 나오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은 좀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그 완성차 업체들의 바람대로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일단 점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몇 년 후엔 또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글로벌 4위 그 완성차 업체 있잖아요. 스텔란티스. 네. 이게 이제 그 피아트 그 어디죠?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네, 포함되어 푸조, 있습니다. 네, 포조랑 푸조, 네, 시트로엥. 그래서 세계 4위 회사잖아요. 뭐 하나 아는 거나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저는? 뭐 이렇게 아는 거 하나 나오면 누구 막 잡아 죽치더라고. 막 참지 못하겠어요, 제가. 네. 왜 그러지? 네. 분노가 그러니까 막 그런 국면을 지나야 돼. 아, 지나야 됩니까? 아, 지나야 돼. 네. 아, 뭐 하나 아는 거 나오면 그럼 참지 못하겠어. 네. 네, 이것도 이제 푸조 시트로엥 예, 아시죠? 예. 피아트 크라이슬러. 네. 예. 근데 저는 이 기업이 4위나 되는지 잘 몰랐어요. 굉장히 큰 합병해서 그런지 지금 어쨌든 현대 기아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글로벌 4위니까. 근데 이 회사가 약 30조 원 정도의 그
이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를 발주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 업체들이 어느 업체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한테는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레드불이 오스트리아 거네.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설립자가 태국에 출장을 갔다가 그 음료를 먹고 와서 와 이거다 그래서 갖고 간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 외신에는 그 아들내미 그 저 페라리랑가 치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레드불 집안이라고 했는데 태국에 아마 레드불 집안이 있긴 있는데 그 글로벌하게 이제 키운 거는 오스트리아 회사인가 보죠. 그런가 봐. 예, 네, 원래 이제 태국에 레드불이 있긴 있었고 뭐. 조금 이미지는 좀 안 맞긴 했어. 예. 레드불 논란은 요 정도로. 똠양꿍이지 똠양꿍 거기. 아 똠양꿍. 똠양꿍. 아, 그 이제 무슨 저 찌개 비슷한 왜 뭐 탕 같은 거. 똠양꿍. 우리 태국 치면 김치찌개. 태국 요리도 맛있죠. 맛있지. 태국이 아마 세계 4대 요리라고 주장하지. 아 그렇습니까? 프랑스, 중국, 뭐 태국, 일본, 일본이라고. 한국가에 일본이 왜 나옵니까 형님? 아니, 아 일본 주장한다고 그랬지. 세계 4대 요리에 일본이 왜 들어가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아 이건 난 용서 못합니다. 또 자꾸 화나네. 테이퍼링을 논의할 것을 논의한 것 같다. 뭐 그런 거지. 일본이 왜 남아? 어디 감히. 예. 한국 다음에 일본 얘기만 하면 굉장히 몸은 과연 하는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예. 예. 찔리는 게 맞습니다. 다 잊었어. 제가. 다 잊었어. 예.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오늘 이제 일정 말씀드리면 오늘 그 대우건설 매각 이제 본입찰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몇 회사들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4개 정도 회사로 좀 압축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본입찰에 참여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미국에선 지금 5월달 오늘 그 개인소득하고 소비 지출이 좀 발표가 되니까 또 그 역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 2분 남았네요. 예, 뭐 시장 일단 보면서 예. 3,300 찍겠는데요? 오늘요? 예, 예상이 지금 3,300 칠라고 있어요. 3,307 정도로 3,400대 예. 3자 두 개 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네 3자 일단 시초가는 그렇습니다 예상가는 네네 그렇고 코스닥은 1,017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다 일단 갭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코스피가 되게 출발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어디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어제 삼성전자 힘드는 것 같은데 현재 어제부터. 지금 네? 예상 그 등락률은 0.5% 정도 삼성전자가 갭이 나올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1.5% 정도 그다음에 LG화학이 2% 포스코가 2.5% 정도 이 네 개 기업이 일단 오늘 좀 호가가 되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좀 더 상승세를 주도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역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니까 시젠이 오늘도 가장 출발은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많긴 한데 진단 키트 말고는 그렇게 뭐 크게 출발이 좋은 기업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장 초반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미국에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도 뭐 좋았지만 사실 그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 이제 그렇죠. 이 합의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산업재 기업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캐터필라 이런 거 올랐나봐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보면 요새 경기 민감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민감주가 좀 올라가는지 지켜보시고 카카오는 일단 어제 엄청난 음봉을 하나 맞아버렸잖아요. 어제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별 뉴스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은 아, 별 뉴스도 없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근데 되게 특이한 건 6월 14일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카카오에 집중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마어마한 매수를 해서 한 600만 주 정도 샀어요. 한 일주일 넘게. 근데 그 외국인 기관은 물량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실 네네네. 주가가. 예, 근데 이제 어제는 외국인이 무려 180만 주를 팔아버렸어요. 카카오를. 예. 그래서 언제 이렇게 산 거야? 그래서 언제 그렇게 사놓은 거야? 카카오를 자기 쓰지도 않는 거를 예. 네? 많이 벌었겠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쓰지도 않잖아 본인들은. 아,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일단 뭐 카카오는 일단 개파락으로 일단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출발했고요. 코스피가 3,200 아직 300은 아니고요. 3,298 기록을 일단 했고요.
삼성전자가 0.23%, 네. SK하이닉스가 1.5% 정도 출발이 좋고 카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세 보이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어제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수하자마자 네. 네. 쿠팡 불매운동 같은 게 벌어지니까 네, 또 어? 반사익도 그치?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네. 3점 나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3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는 뭐 논란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자금 조달 네. 이슈도 있고 이거 시너지 효과 있냐 없냐. 근데 어쨌든 주가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 이마트가 지금 쓱닷컴 같은 경우 비상장인데 이베이 코리아 또 인수 통해서 상장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나중에 덩치 키워가지고 네. 뭐 서로가 또 하는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마트는 신선식품, 쓱닷 그 뭐죠? 그 이베이 코리아는 공산품. 근데 공산품은 쿠팡과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마트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마트가 5% 정도 주가가 급등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바켓이 그 미국의 인프라 이제 부양한 그 최대 수혜 기업이죠. 예. 그래서 굴삭기 미국 굴삭기 기업이죠. 두산바켓이 3% 정도 반등했고 그 다음에 네. 국제 효과가 최근에 계속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S-OIL이 1.4% 정도 반등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포스코, SK아이테크놀로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LG전자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이 다 진짜 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1% 이상씩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최근에 이제 실적 리스크 때문에 좀 하락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오늘도 한 2%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한 1.9%, 네이버가 1.3%. 그래서 가장 셌던 그 카카오 네이버가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오전 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진단키트도 사실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주들도 올라가긴 하는데 소폭 강세 정도. 엑세스바이오가 1.5%, 2차전지 소재업체인 그 LNF가 한 2% 정도 미미하게 반등을 했고 대부분 그냥 강보합, 약보합 정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나마 좀 제일 많이 빠지는데 뭐 그래봐야 1% 정도 되는데요. 일단 임플란트 기업들은 주가 좀 많이 올라서 네. 차익 매물로 오, 조금 오스템이 빠진 엄청 것 같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예, 11만 원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네.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움직임은. 예. 그리고 코스피는 3,200 현재 98포인트 정도 예,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1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1,016포인트 한 4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큰 변동 없는데 오늘은 일단 분위기가 좋은 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371개 상승 종목이 845개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분산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일단 미미하지만 46억 샀고요. 네. 개인이 510억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들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매도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전기전자를 많이는 안 사는데 계속 조금씩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143억 정도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T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각 자체는 네.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코로나 19 이제 그 백신 관련 주가 일단 오늘 좀 강하긴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골프 관련 주도 오늘 좀 약간 올라가는 것 같고 해운 업종도 오늘 펜오션이 HMM하고 같이 지금 둘 다 3%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해운업종 주가 출발이 좋고요. 철강주가 어제도 포스코 강판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포스코 동국제강 뭐 포스코 강판 위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롱 인더는 그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가가 6% 정도 아침에 예, 급등세로 지금 또 출발했습니다. 감탄사는 너무 좀 남발하지 마시죠. 아무 그냥 뭐 할 때마다 오, 아우 6%면 6년 동안 잊어받는 거 아니야?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우, 할만하지. 네. 네. 근데 코오롱 인더가 그 아라미드 섬유 그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라미드. 그게 이제 방탄복이나 네. 우주항공 이런 데 쓰이는 소재잖아요. 네. 어제 그것도 증설 공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OIL, GS,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도 오늘 시장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DBI텍이 1% 이상씩 오르면서 반도체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탄력은 약한 것 같습니다. 0.1% 정도. 네. 소폭 상승이 좀 아직은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업종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고요. 2차전지 업종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하는 거는 그냥 그 성장주의 대표격인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급락하고 있고요. 웹툰 관련주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다 동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음원 음반주도 역시 하락. 그러니까 하이브나 뭐 JYP 엔터도 요새 이제 카카오 네이버랑 좀 연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좀 빠지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역시 대장주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은 오늘은 대부분 조정. 네. 그 나머지 섹터는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이 어렵네. 그죠? 또 어려우세요? 따라다니면 물리게 돼 있는.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길목 지켜야 맞아요. 된다. 길목 지키셔야 돼요. 아,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정 어려우시면 물어보시고요. 하나하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자 오늘 장 개장 상황까지 봤고요. 혹시 네. 뭐 리포트 남은 거 네. 있나요? 네. 네. 그리고 증권사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삼성증권의 이제 이종욱 애널리스트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시나리오는 13.5억 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13.6억 대에서 한 13.5억 대로 한 천만 대 정도는 좀 낮췄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이유는 인도와 남미 같은 신흥국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셧다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번이 마지막 하향 조정이다. 왜냐 중국의 재고 조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선진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어차피 이제 경제는 재오픈 할 것 같고 인도나 신흥 시장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좀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일단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어쨌든 이제 9월 달에 출시를 할 텐데 애플의 판매는 이번에도 되게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 애플은 또 비싼 폰을 판매하기 때문에 네네.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도 좀 절치부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좀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망치는 좀 낮춘 거는 좀 사실인데 네. 유일한 탈출구는 폴더블밖에 없대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거는 8월 달에 나올 텐데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결국 수익성을 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 이 스마트폰 사업 쪽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보시는 분들은 폴더블폰 쪽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투자의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반도체 이번 주에 반도체 위크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완전히 네. 정복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저도 다 잘 봤는데 네. 어쨌든 예. 저도 뭐 공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예. 팽팽해. 그죠? 예. 팽팽해. 신중론과 그 긍정론이 팽팽한데 예. 약간 전에보다는 신중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톤이 높았던 것 같고, 네. 그죠? 주가가 어쨌든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원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어제 그 김선우 연구원님 마지막 멘트는 정말 네.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가 좋다고 할 땐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은. 모두가 안 좋게 볼 때가 사실 2018년도에 확실히 꺾어버린 데잖아요. 예. 김선우 연구원. 그때 김선우 연구원 네. 거의 혼자서 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꺾어버렸지. 예. 다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스트 됐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김경민 연구원님 얘기만 좀 간단히만. 좀 신뢰가 가더라. 네. 특히 그 말이 참 찬하니. 네네네네.
그래서 금주에 이제 마이크론 대만 나냐 삼성전자가 뭐 상승폭은 낮은데 3일 연속 올랐어요. 어쨌든 올랐고 네. SK 하이닉스도 2일째 올랐는데 일단 이제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 왜냐하면 D램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연결고리가 높진 않지만 반도체 업종의 주가 건립돌 요인이었던 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까지 번져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해결되면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단가는 오르는데 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PER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네. 3분기 D램 오팡에 대해서 안도감의 확산이라고 좀 추정을 했는데 3분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피크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일단 2분기에 평균적으로 D램 가격이 18에서 23%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D램 가격이 3분기에도 그 정도 오르기는 쉽진 않다고 합니다. 워낙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D램은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수혜주나 성장주처럼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금 제품이래요. 비메모리처럼. 네. 예. 그리고 아직도 유가나 스프레드의 움직임에 영향받는 경기 민감 업종에 좀 가깝기 때문에 2분기가 좀 정점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D램 공급사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네. 작용을 했대요. 약간 경기 민감형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반도체 내에서도. 근데 이제 최근에 3분기 D램 오팡에 대해서는 좀 안도감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부 D램 공급사의 2021년 2분기 D램 출하량이 예상을 웃돌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그 최도연 부서장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출하량이 늘어나면 재고가 줄거든요. 어쨌든 네. D램 업체들이. 그래서 재고 수준이 지금 1, 2주 수준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지금 재고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버이날 일부 꽃집에서 카네이션이 네. 생각보다 많이 팔렸는데 그러니까 출하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꽃집에서 지금 이제는 카네이션이 조금밖에 안 남은 상황. 그러니까 D램 업체들이 그 D램이 카네이션이란 거죠. 지금 팔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 재고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D램 재고가 감소하면 D램 가격 협상 주도권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있다는 거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간 게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이.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얼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사의 입장이 좀 유리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램 재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21년 3분기 D램 공급사들의 출하 증가율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처럼 공급이 제한적이면 카네이션을 사가려는 수요보다 꽃집에서 그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은 제품 가격은 어쨌든 공급이 적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목표 주가까지 올릴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소식은 아니지만 네. 그동안 D램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시각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시름시름한데 어쨌든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호재가 최근에 주가에 반영된 정도를 고려하면 D램 재고 수준이 약간이라도 변화하는 것이 그 D램 공급사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리고 분기점을 7월 1일로 보고 계세요. 그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날 이제 새벽에 발표할 텐데 네. 마이크론이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네. 주가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인데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대준 애널리스트가 다음 주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주는 예, 다음 주 코스피는 3,240에서 3,340 정도로 일단 예측을 했고요. 완만한 상승세 계속 이어진다. 3,240에서 3,340. 예, 그 정도 범위의 밴드예요. 그러면 근데 이건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근데 역사적인 네. 3,300 고지를 일단 넘었어요. 지금. 그 아까 내가 예. 찰칵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야. 아, 뭐 하시네요? 아, 지금 댓글에 있더라고요. 왜 자꾸 작은 소리가 나냐고. 아니, 자꾸는 아니고 한 번인데. 3,300. 아, 왜냐면 여기 주식 투자 새로 하신 분들은 이게 감회가 좀 덜 하시지만은. 아, 주가 지수 600부터 시작한 저로서는요. 대단한 겁니다. 아, 3,300 숫자가. 100단이 갈 때마다 계속 찍어 놓으려고 그래. 3,400 찍고. 예.
이게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3,300이라는 게 정말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예, 전혀 안 갔는데. 네. 그 오늘 사실 카카오 네이버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0 넘은 거는 시장의 그 이게 기본적인 체력이 되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흠. 골고루 간다는 얘기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밴드는 그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파엘 의장의 발언으로 긴축 불확실성이 일단 완화된 상황에서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 이제 돌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는 3,300 전입니다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오늘 올라섰습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지수 반등의 주역은 인터넷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는 인터넷은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른 성장주인 배터리가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재가 메꿀 수도 있는데 여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소비재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경제 재오픈하면서 뭐 예를 들면 면세점 화장품 같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다 뭐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그런 모멘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유가인데 다음 주에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강경파가 일단 당선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사실. 그래서 라이시 후보라고 하는데 이미 예정돼 있던 결과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에 미칠 영향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핵 합의가 지금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이 제재가 풀리지 않으니까 원유 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그래서 실제로 이 선거가 결과가 나온 후에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예, 상승을 했고 여전히 좀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핵 합의 협상이 좀 쉽지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핵합의 협상에 대한 그 신호는 계속 네. 보내곤 있대요. 계속 뭐 예. 제재를 당할 수는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게 언제 진행될지 그리고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예측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 네. 다만 어쨌든 이란 강경파의 그 대선 승리로 인해서 오펙이 더욱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증산을 해버리면 오펙 입장에서 증산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란이 그러면 결국 안 들어온다면 이제 오펙 측에서는 한번 행동이 나설 수도 있다는 거죠. 유가도 많이 올라왔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루머가 한번 돌았었어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아마 증산할 것 같다. 실제로 루머가 돌긴 했는데 네. 다음 주에 유가에도 이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음 주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코스피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4주 전 대비해서 3% 정도 증가하면서 34조 원 정도로 확인됐고 매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네. 반도체, 철강, 음식료, 화학 업종이 이익 모멘텀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네. 다시 시총 3위 탈환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살짝 이겼네요. 카카오가 또 떨어지는 바람에. 서로 역전시키면서 해야지 서로 많이 빠지기. 그러면 좀 섭섭하지. 네. 여튼 네이버가 다시 네. 3위로.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순위가 4, 5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서로 경쟁하다가. 네. 올라가는 거 경쟁은 하시고 네. 빠지는 경쟁은 뭐 어휴, 경쟁적이구만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업체력도 지략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뭐 다 끝났을까요? 네, 네.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과 함께한 오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근데 금요일은 이제 그 안 하 그 안 하시는 건가요? 미국 시황은? 금요일은? 아 우리가 아 말 네.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7월 지금 계획으로는 7월 초에 전반적으로 3프로 TV 네? 네. 아, 지금 좀 한번 이런저런 변화를 줘보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승지 연구원이 하시잖아.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의리가 있지. 본인이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 좀 실학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여기다 투입하면 아, 예. 옛날에 나도 그런 경우인데 굉장히 좀 섭섭하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여백을 뒀는데, 네. 네. 하여튼 해볼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여튼 하여튼 저희가 끊임없이 변신하고 또 여러분이 보실만한 내용들로 네. 꽉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